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이제 우리 모두의 사명은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이 세상에 증거하고 또 실천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또 주님의 사랑의 또 증거자요 실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을 본문으로 사랑이 없이 하면 역효과만 난다. 사랑이 없이 하면 역효과만 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틀린 말을 듣고 있으면 누구나 답답하고 짜증날 것입니다. 문제는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들으면 왠지 기분이 상하고 좀 감정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일 여러분 겪어보셨을 겁니다. 아, 맞는 말을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의 존재만이 아니라 감성과 영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하면 이 이성은 지적인 동의를 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 감성과 영성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는 말인데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죄로 해서 그래요. 대부분의 맞는 말인데도 듣기 싫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맞는 말이면서 사랑이 담기면 최선입니다. 그리고 좀 아닌 것 같아도 사랑이 담기면 차선입니다. 최악은 뭐냐? 맞는 말도 아닌데 사랑도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최악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 최악에 있어요. 최악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특히 언어 사용에 있어서 좀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길 원합니다. 이게 젊은 세대도 그렇지만 또 이게 저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와중에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언어 사용에 굉장히 유의하고 굉장히 성숙해야 될 부분이 가장 먼저 이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맞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담긴 맞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여러분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이 대단한 영적인 수준입니다. 은사죠.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그랬습니다. 의미 없다는 겁니다. 시끄러운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데도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사랑이 담기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본문 2절은 좀 더 심각해집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아멘. 아무리 능력과 지식이 있어도 사랑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차라리 능력은 좀 부족하고 지식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사랑이 있는 분들이 교회 일꾼 되셔야 됩니다. 기독교를 괜히 사랑의 종교라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를 구원받게 하신 그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 때문에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의
어떤 증거자,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최고 위대한 가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사랑의 사람,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그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3절은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사랑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강조점은 이겁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일, 착한 일, 심지어는 사역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하는 굉장한 일, 심지어는 사역까지도 무의미하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려다가 서로 다투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요. 내가 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을 만큼 저 사람 사랑한다. 이런 사랑이 없으면 사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 그게 맞는 말이다. 알려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도 참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사랑이 담겨야 그 소리가 유익이 있고 사랑이 담겨야 그 바른 소리가 그 사람에게 증거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한다.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도 좋을 만큼 사랑한다. 이 마음이 없으면요. 함부로란 표현이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바른 말, 옳은 말 그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언어, 사랑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는 이렇게 해요. 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다 내가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다. 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들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왜 기분 나쁘냐? 물론 듣는 사람이 이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분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모르냐, 그런 것도 못하냐 이런 정죄와 비판의 시각으로 그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어렵다. 저도 사실 그런 거 실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또 변화되길 원합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 마지막 합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한 영혼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그 복음의 메시지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나의 말로 인해 상처받고 어려움 당한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우리와 관계된 영혼들 또 우리가 만나야 될 영혼들에게 사랑의 말을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옳은 말, 바른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랑이 담긴 옳은 말, 사랑이 담긴 바른 말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먼저 이 안에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내가 옳다 하는 바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 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영혼들 또 우리와 대화하는 영혼들이 아버지 우리의 언어 때문에 우리의 메시지 때문에 힘을 얻고 도전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